자, 과연 리스너스 초이스 어떤 분이 수상하게 될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너스 초이스 에스파! 에스파는 이번 정규 1집 슈퍼노바로 음원 플랫폼에서 누적 스트리밍 수 1억을 달성하며 글로벌 리스너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실제로 제가 에스파 노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 정말요? 슈퍼노바를 매일 들어요. 어, 저도요. 슈슈슈 슈퍼노바. 아, 우리 에스파 분들이 리스너스 초이스에 선정이 됐는데요. 자, 팀 인사 이후에 소감 듣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일단은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마이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에게 저희가 힘이 되어주고 또 많은 에너지를 주기 위함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도 되게 의미가 저희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상을 주신 더 팩트 어워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상에 걸맞는 가수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신곡도 리스너 초이스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윈터가 너무 잘 말해줬듯이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단 저희 SM의 원프로덕션 식구분들, 그 중에서 또 리스너 초이스 상이다 보니까 우리 A&R 언니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는 아티스트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에스파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가수로서는 가장 기분이 좋은 맞아요. 상이에요. 리스너스 초이스. 네. 아, 귀가 떨어